괜히 그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던진다.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? 개인 활동하는데 관용자 사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내 차에 있습니다. 동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됐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. 그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신 걸까요? 내가 비상금 지시한 일이 없어요. 다시 비상금은 2단계였던데요. 지시한 일이 없어요.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?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. 피해가 없었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.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그 수혜가 없죠. 민주당을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그런 제가 입장이 없어요.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그 10수년만 내가 했던 원칙입니다. 그거 토요일, 일요일,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. 그 뭐 내가 어디 어려운 그런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던져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. 그러면 수도를 나가지. 나는 내 차가 있습니다. 쓸데없는 소리야. 안 맞는다는 생각에 되게 속하시나요?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춰서 질문하세요. 네?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?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. 에?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? 왜 그래? 그럼 관용자 이야기하는 거야. 개인 활동하는데 관용자 사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내 차 있습니다.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. 기자들은 핵도 아닌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. 지금 골프 치시는 동안에 솔직한 거 보고 받으셨어요?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.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. 네?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.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. 그만두고 난 뒤에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 팔거천 그 사고를 갖다가 내 보고를 받은 거예요. 괜히 그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던진다.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?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.